하면서 선배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당연히 애기들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왜 결혼을 한 가정의 남편은 어떨까? 사실 안 해봤으니까 전혀 모르잖아요.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감독님의 가정, 이제 감독님이 아이들과 놀 때, 또 일할 때는 감독님 전혀 다른 두 남자가 있다고 사실은 애들하고 놀 때는 너무나 정말 같이 아이처럼 또 일할 때는 또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여준다고. 저도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많이 들으면서 또, 아, 내가 애가 있으면 어떨까? 또 저는 조카들이 있으니까 조카들하고의 있을 때의 송승헌과 또 아닌 송승헌을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. 아, 그런 좀 상상을 많이 하면서 영화를 촬영했었고, 지금 연우처럼 이 영화에서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연우잖아요, 초반에는. 근데 어느덧 이 가족들, 남편, 두 아이를 보면서 어느덧 돌아가기 싫을 정도의 이런 가정의 사랑을 느끼는 연우. 저도 이 영화를 촬영하면서 초반에는 사실 서진우 형이 아빠 하는 게 사실 처음이니까 저도 연기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가 나한테 아빠라고 하는 거를 처음 느껴와서 되게 솔직히 좀 어색했었어요. 그 연기를 하는 서진우 양도 연기를 하면서 얼굴이 빨개지고. 근데 이 영화가 끝나갈 때쯤에는 정말 너무나 정말 친딸 같고 또 정지훈 군도 진짜 아들 같고. 아, 그러면서 내가 결혼을 해서 이런 아기들을 낳으면 이런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로 진실하게 들게 해준 작품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되는 작품이고 저한테도 아주 따뜻하게 남은 작품인 것 같고. 또 질문에 어제 배용준 선배님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아,